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아요. 엊그제도 다뤘지만 이 보니까 이 뭐 전세 사기라는 거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이게 인천광역시 문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4월 21일자입니다. 구리 500채, 부산 89채, 대전 20채, 전국서 여러분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인천광역시의 미추홀 같은 경우는 440채가 대부 추심업체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럼 경매 중단 사실 자체가 대통령이 지시를 했더라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의 전부일 건데 전세금이라는 거가. 오늘 마침 조선일보의 김홍수 논설위원이 제목을 사기 대국 대한민국이라는 만물상 조선일보의 만물상 아주 짧은 여러분들 원고지 한 10장도 안 될 겁니다. 한 7장. 7장이 아주 그냥 뭐 압축적인 그런 아주 재미나는 그런 칼럼입니다. 사조원대 피해를 끼친 조희팔, 코인사기의 권도형, 전세사기 주범이 인천 검주항 남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거기다 또 이단들까지 여러분들, 예? 세계 각국에서 범죄 건수 1위가 절도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사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급증시다. 사기 범죄 건수가 2011년 22만 건에서 2020년 35만 건으로 10년 사이 60%가 늘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사기 범죄율 1위이고 14세 이상 국민 100명당 1명꼴로 매년 사기를 당한다는 통계가 있다. 사기죄 고소가 너무 쉬워 실태가 가장됐다는 설명도 있지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게 사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과장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주변이나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미뤄보게 되면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은지 그런 한탄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뭐 사기를 치더라도 처벌을 안 받으니까. 선거 사기를 치더라도 처벌 한 번 안 받고 조사 한 번 안 받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 가치관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 한국인 비율이 27%. 저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는 겪지 않았지만 산전수전까지 여러분 겪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대부분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도체 지뢰밭인데. 스웨덴 62%인데 절반도 안 되고 일본 39%인데 큰 차이가 나고 범죄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 질문에 한국 고교생 55%다 그렇고 정치인들은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선거하는 사람들은 선거 사무를 담당해서는 대놓고 선거를 속이고 스포츠 선거는 성패 조작을 하고 입시에 스펙 속이는 것은 그냥 뭐 일상이고 부끄럼도 없고 17세기 조선을 경험한 네덜란드인 하멜이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수법은 더 고도화됐지. 조선인들은 남을 속이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
속임수를 여러분들 보고 눈을 감는 사람 입에서 공정이 어떻고 상식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거가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제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은 내부적으로 훨씬 더 이런 성행, 행위가 더 성행하겠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바름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정치 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상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부 질서는 훨씬 더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공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참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래야 애들 데리고 이 땅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